special thing in store. The light bulb inside my head says, get up and play. Cause you never feel this way. It's my lucky day. I don't care and didn't make the bed. Sip coffee on my couch. What can I do instead? No work, it's only fun. Cause it's all okay. Cause you never feel this way. 이거를 이거 화면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고. 아. 그래서 좀 밑으로, 밑으로 내려봐. 그리고 브랜디를 클릭해봐. 그러면 브랜디에 초점 맞지? 브랜디 엄마 가봐. It's my lucky day. It's my lucky day. It's my lucky day. It's my lucky day. Don't need a pot of gold, a rabbit's foot or two be told. It's my lucky day. It's my lucky day. It's my lucky day. ...도록 사용해온 유저인데요. 좋은 기회가 와서 냉큼 광고를... 카메라는 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예요. 기존에 캐논 카메라 EF 렌즈가 있으신 분들 저렇게 마운트 어댑터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카메라보다 렌즈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점. M6 마크2는 틸트 액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틸트 액정을 진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애들 눈높이에서 촬영할 때 그리고 터치 방식이어서 이렇게 하이를 누르면 하이가 움직여도 딱 고정이 돼 있죠. 단렌즈가 심도가 얕아서 애들 얼굴 클로즈업 찍을 때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담을 수 있어요. 수영하러 간가? 바다로 가가지고 수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슬로우 모션 촬영인데요. 애들 표정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모션 기능이 꼭 필요하잖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캐논 M6 마크2. 이건 슬로우 모션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촬영하시면 되고 동영상 촬영 중에는 AF는 사용 불가, 수동 초점이라는 얘기고요. 오디오는 같이 녹음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이가 맨날 공으로 착각하는 이건 마이크인데요. 캐논에서도 나온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에 씌우는 데드캣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야외에서 촬영할 때 잡음이나 바람 소리 같은 걸 막아줘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삼각대 그립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펼치면 삼각대로도 쓸 수 있고 무선 리모컨도 같이 달려있더라고요. 아이손! 아이손! 브이로그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 아이 나 수영하러 갔다 온다. 사실 개들이랑 같이 다니면 무거운 장비는 거의 들고 다니질 못하는데요. M6 마크2는 그 점에서 되게 만족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칼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납은 기한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좋은 미러리스 사용해볼 수 있게 빌려주신 캐논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